그러면은 다음 종목 게시판에서 보겠습니다. 담비님이 인답스 아니고 인탑스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는데 담비님 저희가 인탑스 봐드릴게요. 3만 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현재 거의 뭐 매수가하고 오늘 종가하고 유사합니다. 뭐 약간의 수익권 구간에 와 있는데 인탑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종목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전 차트를 보니까 약간 슬금슬금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요즘 분위기인데요. 인탑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표님? 일단 인탑스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부벡스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주 중에서도 약간 스마트 팩토리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로봇들, 뭐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재밌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뭐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게 무얼 의미냐면은 일반 상용화, 그러니까 민간 및 상업화 로봇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장 확장이라든가 시설 확대 이런 게 나와야지 사실은 좀 이런 관련돼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좀 이슈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재미는 당분간에 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결국 우리가 매출 부분들은 매출은 당당히 나오는데 이제 영업이익 마진율 부분에서 개선세가 얼마나 나오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이번에도 지금 제가 기사 나온 거 잠깐 봤는데요. 뭐 오늘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좀 보니까 뭐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뭐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저는 좀 아니라고,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기대할 만한 이슈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실적 부분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좀 우려만 좀 뭐 단기간에서는 좀 우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스마트 팩토리 쪽은 이제 결국엔 우리가 양산 체제를 갖는 데 있어서 지금 공장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최근에도 또 뭐 밸류업 관련해서도 뭐 주주 환원 높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를 노리고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사실 좀 주가 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막 3만 5천 원대에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이 좀 다시 이제 상승하니까 편승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단기간에 손실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연중 목표가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일단 3만 5천 원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 한 10% 이상은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정비나 판관비 같은 게 좀 많이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흑자도 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인탑스 실적 같이 보시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면은 지금 이제 연간의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2년에 1억, 1조죠. 2022년에 1조를 이제 매출을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지금 반토막이 지금 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기간 조정이 나왔다. 다만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는 21년도, 22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목 현상이 좀 심했을 때입니다. 심하다 보니까 좀 일시적으로 나온 형태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올해 4월부터 이제 4월, 5월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인탑스가 많이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 지표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보다 만약에 이제 지금 매출이 많이 잡혔다. 그러면은 1,800억인데 만약에 1,800억 정도까지 안 가고 한 1,500억 정도만 가더라도 매출 부분이 감소했다. 이 부분들이 분명 지적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마진율만 좀 어느 정도 차감이 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부채별을 보시면 아까 제가 진단했던 종목과는 좀 차이가 있다시피 부채비율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돈 내 산입니다. 내가 돈 주고 내가 투자해서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면 우리 회사가 다 먹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 봤을 때는 조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안 좋아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1차 목표가부터 먼저 제시되면 일단 4만 원 선까지는 조금 단기간은 좀 어렵지만은 3만 5천 원 돌파는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9천 입니다.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드리는데 그만큼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잡으셨던 가격도 3만 800원이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대응하시기에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고 오히려 이때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빠지더라도 급락해서 빠지는 경우는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요. 29,000원 빠졌다고 해서 이때 바로 10% 뭐 추가 매수다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이슈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좀 빠질 때 좀 힘이 없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조정받을 때처럼 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좀 주가가 빠질 텐데 그런 경우에서 29,000원씩 때까지 좀 갔을 때는 한번 그때는 시장상을 보시면서 좀 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9,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그래서 손절가 타이트하게 드렸으니까 이 부분 지지가 되는지 좀 잘 봐주세요. 29,000원 아래쪽이고요. 위쪽으로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설정해드렸으니까 10% 중반대의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 오셨을 때 딱 잘 빠져나오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